네, 이제 오늘로써 공식적으로 2분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를 앞두고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당장 다음 주 삼성전자의 그 프리어닝과 관련된 부분이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부분 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에는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이창환 연구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관전 포인트부터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7월 7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2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하게 되는데 이번 실적 시즌의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는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 서프라이즈를 달성할 수 있는가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최대치를 기록했던 1분기를 뛰어넘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 12월 이후에 약 7개월가량 코스피 상승 랠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랠리의 주된 동력은 기업 이익의 양적, 질적인 성장이 될 것입니다. 기업 이익 사이클상 매출과 마진이 동반 성장하는 확장 국면에 안착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2분기 실적 시즌의 진행 방향을 통해서 향후 시장의 추가 상승 동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 그동안 연초 이후에 수출 회복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점 등만 생각하더라도 2분기 우리 기업들의 실적은 상당히 낙관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현재 2분기 실적 추정치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 2분기 실적의 전망치는 영업이익은 46.5조 원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순이익은 32.8조 원 정도로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상당히 가파르게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승을 해왔는데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은 현재 상황에서는 약간 주춤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1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영업이익 증가율은 0.1%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순이익은 7.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1분기에는 다소 미치지 못할 전망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를 작년에도 기록을 했었는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8.1% 정도 증가를 하고 순이익은 1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수준 자체는 나쁘지 않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실적 증가율 측면에서는 2분기는 1분기를 뛰어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여전히 양호한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 역시 상존하고 있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전체 어떤 이익의 증가 기조 자체는 살아있지만 약간의 모멘텀 둔화의 가능성을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로 봤을 때 다소 좀 모멘텀 상위에 있는 업종들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그 2분기 실적 모멘텀이 상위에 있는 업종들은요. IT 가전이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IT 업종과 그리고 은행 증권으로 대표되는 금융 업종의 전망치가 우상향 흐름을 계속 보이면서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들 업종은 지금 이번 랠리의 주도 업종인데요. 주도 업종들의 이익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반도체는 슈퍼 사이클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은행은 NIM 개선이라든지 기업 부분의 대출 안정화 같은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증권은 지금 지수 상승에 따라서 거래 수수료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익 모멘텀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전망치가 이제 크게 변화했던 업종들은 뭐 조선과 운송, IT 하드웨어, IT 가전, 철강 순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우리가 확인하게 될 실적은 과거의 실적이죠. 문제는 이런 2분기 실적을 기초로 볼 때 올해 하반기 우리 기업들의 이익 성장세가 계속 유지될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하반기 이익 모멘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꼭 알아놔야 될까요? 네, 일단 2017년의 연간 이익 전망치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3분기 실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통상 4분기에는 기업들이 일회성 비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실적 쇼크의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실제로도 2010년 이후에 작년까지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4분기 발표 실적이 전망치와 비교했을 때 약 37% 정도 하회를 했었는데요. 물론 작년에는 조금 하회율이 상당히 낮아졌지만 여전히 4분기 전망치는 사실 불신이 크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시점에서 3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은 50조 원, 그리고 순이익은 35.5조 원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상향 추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당장 다음 주면은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을 대비해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들어보죠. 네,
일단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유효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현재 주도주 그룹 중에서는 SK하이닉스,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삼성전기, 롯데하이마트 등이 추천드릴 만한 종목이고, 그리고 그 외에는 대린산업과 휴캠스, 세아제강 등이 조금 효과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IBK투자증권 이창환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